이번 시간에는 한 매듭을 연속 3회한 매우 견고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를 첫 번째 한 매듭 우측에 합니다. 두 번째는 좌측에 한 매듭 합니다. 당겨주고, 마지막으로 외부에 원로프에다가 한 매듭을 써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똑같은 매듭이 세번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요. 자, 첫 번째 짧은 끝로프끼리 한 매듭. 그 다음 원로프에 한 매듭. 해서 일단 고정대에 밀착시켜 줍니다. 밀착을 시켜주고 외부에 원로프에 한 매듭을 하고 좀더 튼튼하게 하려면 이 끝가닥을 고정대 고리 속에 집어넣어 주면 더 완벽한 매듭이 되겠죠. 한부터 조이니까요. 그래서 완벽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공간을 확보해서 해체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매듭, 원로프에 한 매듭, 당겨주고, 설, 외부에 한 매듭, 생명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이 끝로프를 내부의 고리 속에 넣어주면 더 완벽하겠죠. 인장 강도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슬 바깥에 있으면 맨 마지막에 한 매듭이 조금 불안한 느낌이 오죠. 하지만 이것을 고리 속에 넣고 당기게 되면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한 매듭, 한 매듭, 한 매듭. 한 매듭 3회로 연속으로 만들어진 매우 견고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매듭 2회입니다. 2회 후 풀림짓기로 처리한 매우 튼튼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매듭입니다. 외부의 한 매듭입니다. 로프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마지막 로프에 풀림짓기로 집어넣어주면 매우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겠죠? 자, 첫 번째 한 매듭. 두 번째 한 매듭은 외부에 합니다. 로프를 집어넣어서, 내부에 집어넣어서, 여기서 풀림짓기로 해서, 첫 번째 고리, 두 번째 고리네요. 외부의 고리에다가 집어넣고, 당겨주면 매우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끝로프를 이 고리를 감고 있는 지지대를 감고 있는 고리 속에 넣으면 더 완벽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지지대가 안고 한 미터 바깥에 외부에 한 미터 로프를 고리 속에 넣어서 풀림짓기로 두 번째 고리에 넣어서 좌우로 흔들어주면 매우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외부에 한 매듭, 내부에 한 매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리를 만드는 무 3회전 고리를 만들 때에는 이 원루프를 고리 속에 넣어 놓고 감습니다. 3회 이상 감습니다. 감고 여기서 한 매듭을 해줍니다. 한 매듭 여기서 풀림짓기 매듭으로 첫 번째 고리 속에 넣어주면 매우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좌우로 흔들어서 고정대에 밀착되도록 합니다. 매듭의 완성은 고정대에 밀착되는 것입니다. 밀착되지 않으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리를 감고 원루프를 감은 상태에서 3회 이상 감아줍니다. 그리고 좌측이든 우측이든 한 매듭을 한 상태에서 첫 번째 고리에 풀림짓기로 삽입을 해줍니다.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좀 더 견고한 매듭은 좌측에 한 매듭 하는 것이 우측에 한 매듭 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지금 올가미 매듭이 되니까 더 낫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좌측에 한 매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원루프를 고리 속에 집어넣고 3회 이상 감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다가 한 매듭 하고 풀림짓기 매듭으로 풀림짓기로 첫 번째 고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넣고 좌우로 흔들면서 고정대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매듭을 완성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매우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풀어주고, 한 매듭. 이것은 실제로 올가미 매듭이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한 후에 풀면 해체하기가 더 쉽습니다.